김민재 선수 소식이거든요. 김민재 선수 소식. 자, 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언제 떠요? 저도 모릅니다. 아니, 이제 진짜. 더 이상 그 유튜브 제목에 예. 김민재 오피셜 임박 이거 쓰는 거나좀 죄송해. 예. 아, 근데 아직 구단 쪽에서 결정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네. 듣기로는 연락을 아직 안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냥 플래텀버그 기자가 이제 그 도쿄로 바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전 그리고 만약에 도쿄로 바로 가게 되는 거면은 오피셜이 좀 빨리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도쿄 가서 그때 오피셜을 하면 너무 늦으니까, 너무 늦으니까, 늦어도. 너무 예, 늦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더 빨리 오피셜이 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독일에 합류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때 그래도 오피셜을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이건 그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물론 뭐 그냥 그래픽으로 그냥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유니폼 입은 거는 나중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예, 근데 아직까지 연락을,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게 없대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김민재 선수의 합류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기사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로 가서 이제 캠프에 합류해서 뛰느냐, 아니면 일본에 바로 그 프리시즌 투어 할때 합류하느냐. 일단 근데 캠프는 안 가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왜냐면 여태까지도 없었던 거 보면은 캠프는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예, 실제 그 플래텐버그 기자도 그랬고, 그리고 그전 다른 기사들에도 캠프는 빠질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캠프는 태겐제. 빠진다. 예. 예. 그러면서 그 이제 캠프가 각 15일부터 20일까지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일본으로 넘어오는 게 25일인가 그렇잖아요. 그 네네. 사이에 그래서 미네네 또 잠깐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사이에. 예.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간다면 그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독일에 아, 간다면은. 독일에 간다면은 독일로 갔다가 그럼 거기서 같이. 그런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일본 아니면은, 예, 투어로. 아니면 도쿄로 가던가. 예,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예. 지금 어찌됐건 뭐 합류 시점을 두고도 지금 알려진 게 없긴 한데, 네. 아무튼 바이언에서 지금 메디컬 테스트도 다 우리나라에서 끝났어요. 받고, 예, 예. 다 그건 끝났죠. 다 끝났어요. 예, 완료됐고, 그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운영진들 급파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 또 당장 독일로 와, 이게 아니라 조금 더좀 시간을 주고, 휴식 시간을 좀 주고 예. 있는데, 휴식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가 3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하는 네. 거니까, 예, 지금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게 뻔하잖아요. 네. 군 생활은 누구나, 훈련소는 특히 힘들거든요. 아, 힘들지. 예, 힘들기 때문에. 예, 네. 사실 저 때는 이제 6주 훈련이었거든요. 6주 동안 훈련 받는데도 그때 그 모든 그 일정들 따라가는 게 너무 네. 빡셌었는데, 지금 3주 동안 그거 다할수 있어요? 아니, 아니, 축구 선수들이 3주 훈련하면 몸이 많이 망가진대. 맨날 이렇게 그렇겠죠. 축구 선수의 이게 몸을 그리고 만들잖아. 근육이 다른 근육을 그렇지, 쓰잖아요. 그렇지. 예. 근육도 다른 근육을 쓰게 되고 이래서 당연히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바이언에서 약간 뭔가 배려를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만큼 팀의 중요한 선수라는 걸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난 예. 너무, 너무 더 이렇게 차요. 구단에서. 왜냐면 그, 다른 나라의 메디컬을 받고 거기에 이제 운영진이 급파했다는 게뭐 바이언 의료진. 역사상 의료진, 자꾸 우리 의료진. 운영진이. 그 의료진? 네. 의료진하고 약간 뭐 구단 관계자도 좀 같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료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간게뭐 바이언 구단 역사상 최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확실히 좀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건데 사실 그거는 조금 김민재 선수의 특이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사훈련 갔다가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렇지. 단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네네. 다만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높게 사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죠. 네네.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배려를 안 해줄 게 뻔하거든요. 저는 어쩌면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언을 선택한 데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구단의 대우나 관절이 원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배려해주는 부분. 배려해주는 부분. 예. 아니, 그게, 사실 군사훈련 아무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네네. 어떤 의미에서 모르니까 생각 안 해줄 수도 있는 아,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 예, 근데 그게 그런 뭔데? 것까지, 이럴 수 있잖아.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게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조금 휴식을 더할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의료팀도 보내고 모든 것들 다 해주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과연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아무리 그 선수가 핵심 그렇지. 선수라고 하더라도 네.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수 입장에선 그게 대단히 또 고마운 또 이적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볼버지 형이 이번 주에 오피셜이 안 뜨고 다음 주에 뜰 수도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뭔가 소스를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설령 이번 주에 뜨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라. 그래 이제 결정은 됐다. 다 됐다. 결정은 다 된 거니까 네. 예, 다음 주에 떠도 이상할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난 지금 계속 초조했거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뭐 그래요. 언제 떴으면 좋겠다. 막 이미 메디컬도 끝나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느긋하게 다 됐으니까 네. 이제 뭐 시점만 좀 조율하고 있다. 합류 시점 이런 부분. 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